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다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이 온다. 대책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461005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JD부자연구소 11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주식 강의는 월요일 날 10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 날 0시서부터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부채한도 증액 합의 소식에 주가 올라가고 달러 올라가고 국채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05%, S&P 500 지수는 0.83%, 다우존스 지수는 0.98%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불장이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오늘 고용 지표만 넘어가면 어제 오른 이유는 디폴트 위험의 일시적 해소다라고 볼수 있고요. 일단 11월까지는 괜찮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푸틴의 가스 공급 확대로 유가의 하락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겠다고 해서 유가가 재상승했죠. 결국 빅테크와 에너지 주식 모두 올랐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채 10년물이 1.6% 가까이 근접했습니다.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뛰어 오르면 올 3월처럼 되었다면 이미 빅테크 곡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3월 애플이 10년물 금리 1.75%까지 오르면서 17.5% 떨어졌으니 말이죠. 그런데 1.6%까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 주식은 뭐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올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는 금리가 오르자 연준의 빠른 긴축 우려 때문에 빅테크가 떨어졌으나 지금은 연준의 테이퍼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올랐다기보다는 1.6%를 10년물 금리가 넘어가면 주가가 올릴지 내릴지 두고 보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제 9시 30분에 발표될 9월 고용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예상인 50만 명보다 훨씬 아래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이러면 연준의 테이퍼링이 미뤄지면서 빅테크가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고용이 잘 나오고 테이퍼링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볼 것입니다. 오히려 고용이 50만 명 이상 나오고 연준이 테이퍼링을 올해 안에 선언하는 것이 시장에는 더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처럼 20만 명대가 나온다면 정말 경기 안 좋다고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50만 명 넘어가는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주가도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홍콩 시장이 열렸는데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헝다 이슈는 아직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9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두 구간 상승도 예상해 볼수 있다. 두 구간 상승하면 뭐 사야죠 다시. 첫 번째 서브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온다. 대책은? 인플레이션이란 우리에게 잊혀진 단어였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보다는 저물가가 대부분의 시각이었죠.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위기 얘기를 부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저물가가 뉴 노멀이 되었냐? 첫 번째가 중국은 세계 공장입니다. 중국은 2001년 3월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노동을 통해 싼값에 물건을 찍어 세계 곳곳에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부작용으로 선진국의 노동자들은 중국으로 공장을 빼앗기면서 순식간에 실업자가 되었고 서비스업으로 직종을 바꿔야 했습니다. 서비스업은 월급이 낮죠. 그러나 세계 시민들은 중국의 싼 공산품으로 인해 저물가에 수혜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인데요. 닷컴 버블이 있었지만 인터넷은 결국 유통시장을 제패했습니다. 한때는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죽인다면서 일주일에 한번 휴무도 하게 했지만 인터넷으로 쇼핑 스타일이 바뀌자 대형마트도 생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인터넷 쇼핑의 대명사인 아마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쿠팡, 네이버 쇼핑 등은 시장 점유율을 무섭게 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의 장점이 뭐냐? 물건의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이죠. 그리고 쿠팡의 로켓 배송처럼 배송이 빨라지면서 오프라인 유통과 별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인터넷 쇼핑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도 네이버 쇼핑에 입성했습니다.
그러자 네이버 쇼핑은 가격 비교를 통해 물건값이 싼 곳이 제일 상위에 링크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으로 봐야 하는 신선식품을 빼고 나머지 공산품들은 쇼핑에 차이가 없으니 품질의 차이가 없으니 사람들은 1원이라도 싼 물건을 찾아 쇼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싸게 부른 입점 업체는 낙오되기 시작했고 결국 싼 가격만 남게 되었습니다.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니면 아마존, 네이버 쇼핑, 쿠팡 등과 같은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공간의 제약 때문에 물건의 가짓수에 제한이 있었고 인건비, 물류비, 창고 등을 운영했기 때문에 최저가에 공급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신선식품을 빼고 나머지 상품은 인터넷 쇼핑으로 사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세계 시민들은 저물가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세 번째,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3조 5천억 달러의 돈을 풀었습니다. 세계는 유동성 파티를 시작했죠. 돈의 가치는 떨어졌고 돈은 자산 가격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풀린 돈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죠. 안전한 곳은 애플과 같은 빅테크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거액의 자산가한테 말합니다. 이들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비에 쓰지 않고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양적 완화는 결국 자산 가격의 폭등을 일으켰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적 완화와 저금리의 산물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가 터졌습니다. 추락하던 부동산 주식은 미국 연준의 개입으로 또다시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치고 역대 최고치를 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돈을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풀수 있었습니다. 양적 완화와 저금리는 부동산 주식의 가격을 끌어올렸죠. 이러자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의 부채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부동산의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갚아야 할 이자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그것에 따라 부채 비율이 높아져도 저금리이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금리가 높아지기라도 한다면 부채 위기는 현실이 됩니다. 따라서 높아진 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가 힘듭니다. 연준도 2018년도 10월달에 금리를 2%대까지 올리고 3%대까지 올리려고 했다가 주식시장에 패닉이 오면서 30% 넘게 폭락을 하자 금리 동결을 외치면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3%대까지 금리를 올리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무 많은 부채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한 집주인은 원리금을 갚느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세를 살더라도 매매가에 맞춰 전세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전세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리가 휩니다. 따라서 금리를 올리기가 힘듭니다. 네 번째는 임금인데요. 중국의 공장을 빼앗기고 졸지에 실업자가 된 선진국의 노동자들은 결국 서비스업 신세가 되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는 중산층인데요. 안정적으로 1억 원대 연봉을 받으면서 60대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직업 안정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허리이며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중국이 공장으로 떠오르면서 귀족 노조를 빼고는 모두 서비스업으로 직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업의 대표는 유통업이죠. 배달, 상하차, 운전과 같은 직업입니다. 억대 연봉은 고사하고 5천만 원대도 힘듭니다. 따라서 중국 때문에 저물가 시대가 왔지만 저임금의 시대도 같이 왔습니다. 저임금은 소비의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물가가 아니면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인데요. 대부분의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70대를 넘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죠. 한국은 19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나 이들보다 8년쯤 늦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노인은 많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돈을 많이 쓰는 노인이 늘어나니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은 돈이 많아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끼고 아껴야 합니다. 죽기 전에 거짓걸로 죽으면 얼마나 가구가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소비는 줄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저물가가 유리합니다. 지금 현재 저금리 저물가에 맞춰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없습니다. 그러던 것이 요즘 슬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왜 물가는 오르는가?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코로나19로 공급망 차질이 있었고 임금 상승, 친환경 ESG 등등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면 일시적인가 아니면 구조적인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친환경입니다.
1900년 산업혁명 시절에 지구온도보다 2035년 지구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에 기후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유럽은 친환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탄소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외치고 있죠. 내연기관 자동차는 전기차로 바꾸고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도 석탄 화력발전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불러옵니다. 탄소 발전은 당연히 친환경보다 저렴합니다. 그러나 탈탄소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전을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올라도 새로운 유전을 착공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좌초자산이기 때문이죠. 좌초자산은 앞으로 이제 없애버려야 될 자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높은 에너지 가격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가상승 요인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물가상승 요인이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처리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있었고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모든 물품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살게 되었죠. 온라인 유통에 트래픽이 걸리자 트럭 운전사 등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집에서 쉬는 편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일하는 쪽보다는 집에서 쉬는 쪽을 택했습니다. 사람은 없는데 택배 물량은 늘어나니 결국은 컨테이너선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못 내리고 컨테이너를 내려도 운반한 트럭 운전기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모든 가정과 자동차에 다 들어갑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는 가전의 수요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노트북, 게임기 등과 같은 가전제품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싼 차량용 반도체는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해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물건을 못 만들어 1년 후에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물가 상승의 요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터로 사람들이 돌아오면 내려갈 일시적 물가 상승 요인이긴 하지만 문제는 임금입니다. 세 번째는 임금 상승인데요. 미국의 스타벅스 시간당 임금이 12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구하기 힘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에서 비롯된 임금 상승이 서비스업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트럭 운전사가 12만 명 필요한데 겨우 6천 명만 간신히 구했습니다. 한번 임금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내리기가 힘듭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임금 상승입니다. 필리핀스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물가와 임금 상승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리핀스 곡선이 2008년 이후 말을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대규모 실업에 몰렸고요. 실업자는 넘쳐났습니다. 실업자가 넘쳐나는데 임금이 오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오르건 안 오르건 간에 임금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은 임금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임금이 올라가면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구조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중 무역전쟁입니다. 트럼프는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키며 중국에 관세를 때려서 중국 공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 이후 오히려 중국 의존도는 더 심해졌고 그로 인한 무역 적자는 더 커졌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가 없었고 코로나로 인해 물류의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죠. 바이든이 취임하고 미국은 편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편 것이죠. 미국으로 공장을 이동시키거나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지 않는 식의 방해를 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미국으로 오는 공급망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럽도 바이든 이후 바이든으로 바뀐 후 미국과 공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물건을 안 만들면 중국을 당장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남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건비의 상승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은 구조적인 물가 상승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천문학적인 돈풀기입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조 5천억 달러를 풀었으나 미국은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4조 달러를 풀고 2021년 이후 4조 달러 이상을 또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로 인해 양적완화와 저금리 기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피적 현상이다 라고 평생 주장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결국은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상수로 놓고 봐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의 발목을 잡는 것은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 기조입니다.
게다가 세계 자산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면 전 세계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함부로 올렸다가 자산 가격이라도 폭락한다면 특히 우리나라 같이 부동산에 저축을 한 나라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미국의 디커플링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니 당분간은 중국의 싼 물건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법은 무엇이냐? 인플레이션에 중앙은행이 쓸수 있는 해법은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품은 채권인데요. 금리를 올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다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때때로 투자할 기회가 생깁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이제입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채권을 사면서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TLT로 갈아타는 헤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채권은 최악의 헤지 자산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재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올때 원유, 철광석 등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오릅니다. 뱅가드가 꼽은 최선과 최악의 인플레 헤지 자산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자재의 헤지 효과는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플레이션의 10년 베타는 7에서 9 사이에 변동했는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1% 오르면 원자재는 7%에서 9% 상승한다. 뭐 이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냥 원자재는 오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주식입니다. 뱅가드는 최근 들어 원자재만큼은 아니지만 주식도 인플레이션 헤지 상품이었다. 러셀 3000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타는 지난 1990년대와 달리 현재 양의 값을 보인다. 뭐 한마디로 이제 주식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주식은 따로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원자재 가격은 뜁니다. 원자재 가격이 뛰는데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면 마이너스가 나는 것이죠. 아니면 마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뛰었을 때 오른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플레이션 헤지 기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헤지 기업은 누구인가?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 할수 있죠. 뭐 대표적으로는 애플, 나이키, 코카콜라 등이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요. 미국의 10대들이 찾는 브랜드, 미리 투자하면 고수익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이런 기사에서 볼수 있는 게뭐 나이키는 이번 조사에서 1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류 브랜드다. 그래서 27%가 나이키를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상위 소득 여성 청소년으로 대상을 좁히면 룰루레몬 레깅스가 의류 전체 선호도의 1위다. 룰루레몬이죠. 그 다음이 소셜미디어인데,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브랜드는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최선호하는 브랜드는 스냅챗이 35%, 틱톡이 30%, 인스타그램은 22% 순이었으나,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는 인스타그램이 81%, 스냅챗이 77%, 틱톡이 73% 순이었습니다. 스냅챗, 틱톡, 인스타그램입니다. 결제 앱은 페이팔의 벤모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꼽은 10대가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페이팔이죠. 그리고 미국의 10대들이 여전히 넷플릭스를 즐겨 봤는데, 소비하는 동영상 플랫폼은 넷플릭스가 32%, 그 다음이 유튜브 30%다. 그래서 넷플릭스하고 알파벳입니다. 마지막으로 10대 청소년의 애플 충성도는 이번 조사에서 여전했다. 10대의 87%가 아이폰을 갖고 있었고, 88%는 다음에 아이폰을 살 계획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이폰이 압도적인 지금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청소년들한테 이런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애플은 한 10년간은 뭐 여전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도 높은 브랜드가 있는 주식에 투자하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하더라도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중에 갑은 세계 1등 주식인 애플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동영상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 대책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